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해요. 편법, 부정, 반칙. 시험지 유출이죠. 내 진짜 생활스럽고 조작하고. 우리 아이가 그런 곳에서 책상을 배워야 된다는데. 경기도 구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사립고등학교가, 서울 강남의 한 여고 현직 교무부장의 특별관리 받는 애들은 원하는 학교로 가겠죠. 나머지 아이들은 들르는 거예요. 매일 밤 8시 교문 앞은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쉽게 상대 따는 아이들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을 가방 메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숙명여고 엄마들이 촛불을 든 지 무려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자칫 묻힐 뻔한 시험 답안지 유출 의혹 사건을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그분을 알고도 허락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네. 이거는 중징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 아이들 점수 0점 처리돼야 되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문과 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한 쌍둥이 딸들 그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빠가 교무부장이 아니라면 아빠는 시험 문제 교사라고. 믿었던 학교의 배신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수능 체류되면 어느 때보다 긴장하게 됩니다.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내신과 학생부는 중요하고도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시험 답안지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문과 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그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무부장은 시험지와 답안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교무부장은 자녀에게 답안지를 유출했을까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난 여름, 방학 시기 있던 그날부터 되짚어볼까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로 유명한 숙명여고가 흉흉한 소문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3일 방학식 날이었습니다. 쌍둥이 학생 둘이 각각 문과 1등, 이과 1등상을 받은 것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자기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성적이 상위권이지 않았던 아이인 것 같은데 전교 1등이라고 방학식 날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대요. 수학 시간에 앞에 나가서 기본적인 문제도 못 풀었던 애들인데 전교 1등을 했다니까 애들이 다 이상하다고 말한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그 많잖아요, 저희 학교에. 근데 갑자기 둘 다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둘 다 했다고 하니까 애들이 다 놀랐죠, 그때는. 학교가 좀 시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막 얘네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얘기하고.
이과생이었던 쌍둥이 동생. 중위권이던 성적이 반년 만에 전교 2등으로 다음 학기엔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문과생인 언니 역시 1년 만에 무려 120등이 뛰어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전교 등수가 급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숙명여고 내신을 잘 안다는 대치동 학원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표정이 가능하다고요. 표정인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4시간밖에 안 자고. 거기 그렇게 해도 잘하는 애들 그러면 2년대. 2년대. 어머니 어디 학교 정신이에요? 상위권 4% 애들은 혼자 움직여요. 지금 애들은 진짜 부동으로 안 돼. 뚫기가 진짜 그릴로 뚫어도 안 뚫어지는 애들이에요. 의혹이 더욱 짙어진 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바로 학교 교무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밤샘 노력이 아빠와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고 아이가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은 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시험 답안지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교무부장은 직위 해제된 이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들에 대해서 희생당하는 건 본인은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들도 저희가 이야기하지 말라고는 하였지만 이제 억울해서 스스로 감사팀을 불러서 면담을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유출이라고 하는 범죄로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크게 오른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예. 성적이 급상승한 얘는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간에 50등, 100등, 200등, 300등까지 아주 많은 경우에서 성적 상승된 학생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명을 정작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학원 성적이 학교 내신에 비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학원에 다녔는데 제가 그 레벨이었는데 1등급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거의 꼴등이었죠. 상위권은 일단 확실히 아니에요. 학원에서 각각 3레벨과 5레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5등급이면 일반적으로 뭐 학교에서는 뭐 몇 등급? 그 정도한 5등급. 원래 잘하던 친구들이 그냥 원래 수학만 좀 안 됐는데 수학을 열심히 키워서 올려서 난 5등에서 1등은 될 수 있다 해도 100등에서 1등은 시험지 유치에 맞다고 싶어요. 쌍둥이 아버지는 6차례에 걸쳐 딸들의 시험지를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지와 답안지를 검토, 결재하는 책임자가 교무부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검토, 결재할 시간이 1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사 담당 선생님과 교무장 선생님께서 같이 둘이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검토를 어떻게 진행했고 이거 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고사 담당 교사가 결재를 받으러 와서 이제 또 이 교무부장님이 보시는 사이에 시간이 걸려서 담당 교사가 뭐 수업을 들어가든가 해서 이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최대 그 수업 시간인 한 50분 정도까지 이 교무부장 교사가 혼자서 문제를 보고 있었던 시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예. 보고 오히려 안 가르쳐주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녀가 있으니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알려주지 않았을까.
학교 측은 결제 직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유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그걸 그대로 가져가셔서 금고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고에 넣고 그 금고 관리는 네. 정말 담당 선생님만 비밀번호를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숙명여고 교무실 안에 위치한 교무부장의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시험 답안지를 보관하는 금고는 교무부장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곳은 CCTV도 없습니다. 교무부장이 네. 이제 시험지를 네. 뭐 혼자 보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다. 예. 그거는 사실 정말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실이 네. 시험지 금고가 바로 교무부장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언제든지 저희 야근을 하잖아요. 교무실에서 뭐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들 뭐 혼자 있거나 이럴 그 시간이 많이 있어서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답안지 유출의 근거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화학시험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최초의 정답은 10대 11이었습니다. 그때 시험 가채점을 하잖아요. 네. 저는 15대 11이라고 썼는데 갑자기 10대 11이라고 불러서 멘탈이 붕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왜? 이게 왜 틀렸지? 이러고 집에 가서 검토를 세 번 했는데도 답이 15대 11이어서 아 그러면 그냥 답지가 잘못 나왔겠거니 생각을 하고 다른 반 애들끼리는 다 아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건 무조건 15대 11이다 그냥 애들끼리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 이 화학시험은 이과생인 쌍둥이 동생이 치른 시험이기도 합니다. 같은 질량의 가와 나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시 전문 학원 화학 강사에게 문제 풀이를 의뢰했습니다. 정답은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역시 얘네들의 질량비는 15대 11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학생들의 주장대로 정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도 내신에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화학 문제는 굉장히 잘 풀 거고요. 난이도상 이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담당 교과 선생님은 이후 답을 정정했습니다. 뭐 출제를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예. 답이 올라가는 게 과정 중에 이제 실수가 있었다라는 정도 뭐 저희는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쌍둥이 동생이 써낸 답이 정답을 정정하기 전 최초 답안지에 적혀 있었던 10대 11이었다는 점입니다. 10대 11로 오답을 적어낸 학생들도 꽤 있었나요? 딱 한 명입니다. 학생. 네. 근데 그게 정정 전 정답이랑 네. 일치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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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상 답안지 유출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한 진학 담당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학교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저 USB에 담긴 인증서만 있으면 어느 PC든지 간에 그런데 학교장의 허가만 있으면 학교 밖에서도 열람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답안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식관 위로 갈수록 문제가 이거를 나이스를 볼 권한이 있다면 이거는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교사가 학생의 부모인 경우에 집에서 우리 자식이 치를 시험에 답을 미리 집에서 이걸 쭉 볼 수 있다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교무부장이 사전에 쌍둥이 자매에게 문제와 답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 그 가운데 교사가 관련된 사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냥 제가 있다 보니까 아주 창피한 얘기지만 누워침도 있겠지만 교사가 작심만 하면 부정이 얼마든지 개입되어 있는 곳이 학교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수시에서는요 내신이 절대적이에요. 엄청난 절대적인 그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근 대학 입학 전형은 정시보다 수시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도 수시 비율은 76.2%. 다시 말해 내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더 쉬워졌고 이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진 데는 사실 학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애초에 숙명여고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교원과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닐 경우 시험지 관리 담당에서 교원을 배제해야 하는 성적 관리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번에 잘못한 게 뭐냐면 그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네. 동일 학년에서 출제와 검토를 배제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제는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이 지금 생각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학교 측의 아니라고 소극적인 대응에 학부모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뿐 아니라 주변 다른 학교 엄마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숙명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뿐이지 어느 이 근처에 어느 학교인데 저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학교를 믿을 수 있느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느냐. 정말 너무 힘들게 공부해요, 아이들. 그 1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피가 마르는데 어떻게 학교라는 곳에서 그렇게 답안지 유출 이런 의혹조차도 이거는 학교에서 깨끗이 씻어내셔야 되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숙명여고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저 선생님도 혹시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은 생겨서 제가 선생님 제가 원래 믿고 따르던 선생님들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혹시나 이번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는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숙명여고 시험 답안지 유출 의혹은 지금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학생과 학부모는 상처를 입었고 학교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수치화된 내신 관리에서까지 허점을 보이면서 과연 학생부는 어떨까 하는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 정시 전형이 24%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략 76%는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이나 학생부가 중요합니다. 대학으로 가는 핵심 키, 학생부는 얼마나 공정하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에는 흔히 비교과라 불리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게 자격증,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항목이 충실하게 기록돼야 합니다.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 내신이 알찬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대학이 이 학생부를 보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뭐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 그래도 네. 어떤 자기가 그 추구하는 어떤 바에 네. 따라가는
그게 또 맞는 예. 이런 과목에 또 탁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순위는 떨어지더라 그래도 예. 또 그 학생이 이전 같은 경우는 얻을 수 없는 이런 기회를 네. 네. 얻는 게 가능한 게 네. 학생부 종합전형. 2015년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됐을 때 누구보다 환영했다는 서부원 선생님. 수능 점수로 줄 세우던 시절은 가고 교실이 되살아날 거라 믿었습니다. 다행히 기대만큼 성과도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저 학종이 아니었으면 저 수업을 강의식으로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거는 저는 학종의 영향이라고 봐요. 수능에서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학부모한테 항의 들어와요. 당신 지금 뭐해? 문제 풀어줘야지.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게 확실히 늘어난 건 정말 학종의 이거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모든 선생님들 지금 예전처럼 문제집 푼다면요. 동료 선생님들한테 욕먹을걸요? 아직도 저래? 하지만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안타깝게 그 학종,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생활기록부일 텐데 그 생활기록부가 성적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내신이든 뭐 이렇게 모의고사든 성적이 좋은 애들을 외려도 돋보이게 하는 데 이렇게 이용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학생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PD수첩 제작진은 서울, 광주, 부산 그리고 읍면 단위의 고등학생들까지 두루 만났습니다. 닷새 동안 만난 고등학생만 모두 118명.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부 믿을 수 있나요? 예, 못 믿죠. 못 믿어요. 누구는 열심히 해서 하는데 누구는 돈 좀 쓰고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잘 부풀려가지고 똑같은 대학 가면은 이해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건 뭐가 되고 너무 1등급 위주로 그러니까. 써준 나라야 될까? 세특 1등급 애들은 막 10지 네. 써주고 2등급은 막 8지, 네. 7지력 써주고 등급마다 다르게 나타나가지고 막 3등급, 4등급 내려가면 막 되게 열심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때 옆에 써주는데 1등급, 2등급 되면 막 이 학생은 이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이런 연구를 했고 막 이런 보고서를 썼고 해서 이런 탐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우리 학교는 일단 1, 2등급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적어주고 아 맞아 무조건 적어주고 태도가 안 좋아도 적어주고 학생부를 통해 대입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낮은 등급 아이들이 차별받는다는 것. 선생님이 작성하는 학생부의 길이와 내용에 등급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 2, 3등 하는 애들의 세비지수랑 보통 한 4, 5등급 하는 애들 페이지수가 한 5장, 6장도 차이 나는데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선생님한테 3년 동안 같은 과목을 배웠는데요. 진짜 써주는 게 없어요. 3년 동안. 솔직히 몇 시간 수업을 이수함 이렇게 그냥 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아예 경쟁력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른바 복붙. 즉 같은 내용을 복사해 여러 명의 학생부에 붙여넣는 성의 없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학생들은 토로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막 힘들다면서 맞아 저희한테 힘들 자기들이 더 힘들다 자기들 더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네, 복붙하는 것도 힘들다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부는 권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선생님이 협박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생기부 망치게 한다고 약간 세트 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하러 다닌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느낌? 교과 선생님들한테도 밉보이면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내가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건지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러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광주에서 만난 한 학생이 우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걔네들한테
맞춰져 있고 생기부를 진짜 각가지 방법으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스타일을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희 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아세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광주의 한 사립학교였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좋은 학교였지만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수학교사가 이 아이 성적을 조정을 했어요. 2등급이 나오니까 1등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번은 8점, 한 번은 4점을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만요? 그 학생만. 박모 교사는 전교 1등이던 학생의 수학 점수가 떨어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뀔 위기에 놓이자 담당 수학 교사에게 그 학생의 점수를 부당하게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서술형에서 각각 점수를 올린 끝에 해당 학생은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박모 교사의 학생부 조작은 물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재단에 박모 교사의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징계 대신 박모 교사가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교무에서는 간단하게 짧게 죄송하다라고 하고 오늘부터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 저희들도 몰랐어요. 저는 얼마든지도 모르고 갑자기 아침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회의하면서 그 한마디 하고 현재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입시 컨설팅 학원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성적을 조작했던 걸까요? MC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수학 성적 바꾸신 거 있잖아요. 센터가요? 예. 센터가에서 예. 제가 시험 점수를 조작한 게 아니고 예. 센터가에서 교사가 학생의 그 수행의 결과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왜 정정하셨어요? 뭐 정정한 이유야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봐 자꾸 학교 시끄러워. 그냥 제 책임이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학교 책임지고 나온 거고. 벌써 이게 뭐 특별한 학생이었어요?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박님이 성적 바꿔줘가지고 1등급을 받았던 네. 그 학생은 대입 결과가 괜찮았나요? 서울대 갔죠.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서울대 갔습니다. 교사의 양심을 버리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상위권 학생을 특별히 관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 선생님은 당시 교장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말합니다. 전임 교장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적을 올리고 관리를 해서 특정 애들을 관리하라는 말 실제로 했으니까 근데 그 관리란 말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야 조작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 말은 분명히 했거든요. 몰아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주는 거를 그 얘기는 그 한 적이 있었죠. 대신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죠. 평소 전임 교장이 1등급 학생들의 성적을 철저히 관리하라 지시했고 교사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성적 관리가 안 되면 반성해요. 반성에는 많아져. 굉장히 힘들었죠. 그 성적이 전달 혹은 전 회보다 떨어지게 되면 네.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이 학교가 지켜야 할 학생은 명문대에 진학 가능한 아이들뿐이었던 걸까요? 그런 것을 성적을 고쳐가지고 유지를 시켜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정말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만나가지고 상담하게 하고 자기 능력에 맞는 것을 획득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랬지. 예. 무슨 너무 연대, 고대, 서울대 이 보내는 그것은 제약이죠. 당시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들을 차별한 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성적이죠. 공부 잘하면 좀 더 봐주고 일단은 교내에서 프로그램 한다 하면 무조건 심화반 애들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뭐 그냥 잘하는 애들이 못 봤나 봐요. 그 몇 명을 불러가지고 그 선생님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서 전보다 더 잘 나오면 이 성적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다른 문제를? 아니요, 같은 시험지. 당연히 더 잘 봤겠네요. 그쵸? 근데 누군가를 갖다가 이제 2등급 맞은 애를 1등급 받기 위해서 점수를 바꾸면 예. 누군가는 1등급이었던 아이가 한 명이 2등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죠. 그러겠죠. 누군가 들러리 사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관리 받는 애들은 정말 뭐 특별 관리 받아가지고 원하는 학교로 가겠죠. 나머지 아이들은 그 피해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사실상 들러리 서주고 피해를 다 당하는 주변 아이들이 되는 거죠. 누군가 어떤 학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셨죠? 그 떨어진 학생이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죠. 서울 다쳤다 수 명문대 입학이 곧 학교의 명예라는 그릇된 믿음 아래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 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현실. 이런 불공정한 행태가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몇몇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만난 전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이 같은 차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를 위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부의 허와 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소위 몰아주기 행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대학생 122명에게 물어본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냥 영어 경시대, 수학 경시대, 뭐 올림피아드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한 전교권 한 5등 안에 드는 학생들한테 먼저 이제 참여하라고 동료가 들어오고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그냥 가정통신문으로 공지 정도. 한국사만 하는 애들이 한 명씩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한국사 독도라든가 소위 말하는 약간 그런 애들이 이제 나가서 하면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애들 사이에서도 뭐 얘가 필요하지 않은데 왜 굳이 나가서. 고등학교 시절 전교 1등이었던 지현 씨는 학교가 신청서를 대신 써주면서까지 원치도 않았던 대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외부 토론대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저한테 따로 불러서 너 이거 나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나간 다음에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좋거나 그런 관련 대회를 많이 나가서 선생님 눈에 든 친구들이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다른 학생들한테 공지하지 않은 대회에 추천권을 얻거나 아니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고 상위권 학생에게 상이 몰리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했습니다. 2017년 기준 최다 수상자는 한 해 동안 무려 88개의 상을 혼자 받았습니다. 학교가 주최한 대회 숫자보다 더 많은 상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학교도 194개나 됩니다. 학교에서도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예.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특정 학생에게 그런 수상 몰아주기를 할 만한 그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 역시 상위권 학생의 학생부를 위해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과목별로 대회를 많이 늘렸고 그 학교마다 중점적으로 하는 과목이 있을 텐데요. 이과 학생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학 대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있었던 것 같고 문과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문과 쪽에 국어, 영어 대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회를 많이 늘린 거는 사실은 그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상 내역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전체 122명 중 19명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부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었다는 대답은 무려 88명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학생부인데도 당사자가 모르는 생소한 내용이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이제 항상 정직하고 멘토링 활동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며 역경을 극복하도록 태어났고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은데 뭐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매우 뛰어나고 매우 잘하고 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서류상으로의 제 모습은 아예 명칭을 붙여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뭐 출판 지우는 거 가지고 뭐 학습 자율 감독 위원 그런 것도 들었어요. 네, 칠판 담당 말로는 칠판 담당인데 생계서에 적히는 거는 되게 있는 말 자율 감독 위원. 괭이 부리말 아이들을 읽고 나는 안 돼 보다는 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으며 상실의 시대, 어린 왕자 등의 작품에 대한 감상문도 작품의 섬세한 결을 따라 완성도 있게 작성함. 전 책을 읽지도 않았고 감상문도 쓴 적이 없는데 쓰여 있던 거죠. 놀라운 것은 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가 많은 경우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 특성, 뭐 종합 의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너는 뭐 인성이 이 사람은 인성이 바른 사람이다라고 쓰는 거 그런 거 다 제가 썼어요. 아니.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부 쓰는 것도 뭐 학생들이 써오는 대로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대로 반영해 주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학생이 나오는 데도 그랬나요? 반영을 해준다 하는 학교가 있나요?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거의 써갈 텐데 쓸 시기가 왔을 때 네.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오라 그래요. 이제 원래 세부 능력 특기상이라는 게 네. 선생님들이 관찰하시고 네.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했다 하고 네. 써서 가는 거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학생부를 써오게 하고 써온 내용 그대로 학생부에 올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셀프 학생부. 학생의 글을 여과 없이 옮긴 나머지 내가라고 그대로 적힌 학생부까지 있습니다. 둔감해져 있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문제를 안 삼거든요. 한 번도 문제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일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덮어버려요. 학생 생활 기록부를 학생이 쓰고 앉아 있다. 이 말은 학생의 내신 성적표를 내가 쓰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국어 몇 점 맞았어? 라고 내가 쓰는 것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써놓은 걸 가지고 학교가 만든 기록인 것처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기인 거죠.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홉 개나 되는 비교과 내용을 눈에 띄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보다 유리한 학생부를 위해 돈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 친구 노트북을 열면 폴더가 하나 있는데 폴더 이름이 컨설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 폴더인 줄 아냐고 그래서 얼만데? 이랬더니 1,000만 원짜리라고 그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교육 시장. 바로 학종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남보다 특별한 학생부,
오직 수시 전형에 맞게 설계 지도까지 해준다는 솔깃한 제안이 가득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은 교육특구 강남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종의 본래 취지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독서 탐구 보고서 교과별로 뭐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획 짜가지고 학생한테 이렇게 준비해라. 그럼 이건 한 학기당 이거는 정규는 얼마가? 이번에 지금 240. 240. 그럼 1년이면 480만 원? 그렇죠. 또 다른 업체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라 부축입니다.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주학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돼 나간 것은 학생 교육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특허 출원으로 또 이제 옮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만들어요. 앱 아시죠? 핸드폰 앱. 앱도 학생이 생명과학에 관련 앱을 만드는데요. 도원 활동으로 저희가 준비해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일반 학생이 혼자 하기 힘든 수준인데도 불가능이란 없어 보였습니다. 교사를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관련된 이제 작품을 써볼 수 있겠죠. 작품을? 예. 단편 같은 것들. 저희 전직 출판사 편집장님이 계세요. 출판도 가능한, 다 가능해요.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는 게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들 가능합니다. 그럴듯한 학생부를 만드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이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한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권한석 씨. 그가 한 일은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짜 학생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이런 거 있으니까 가서 해라.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써줬고.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나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학원을 찾아서 선생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달라 이거예요. 자신이 직접 설계한 학생의 학생부를 보여줬습니다. 색칠 돼 있는 데가 이제 고쳐주신대요. 그렇죠. 제가 의견을 잘 달았거나 아니면 고친 거. 네. 최종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쓴 것처럼 포장될 이 학생부는 누군가에게는 대학으로 가는 꼼수가 되는 셈입니다. 현직 선생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가 직접 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를 한 유명 컨설팅 업체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생기부 작성된 거를 학교 측에서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검증을 받고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께 수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 아니요. 그 선별 집단의 그 성적 우수한 학생들 전교에서 한 30명 정도.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비용은 학교 측에 예산 반 그리고 학부모들이 반 돼서. 학생들은 좋아하나요? 그런 조치를? 네. 학생들은 좋아했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곳, 학교. 차별이 아닌 공정함을 배우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르치는 교실. 그래서 다시 믿을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저희는 상위권 학생에게 수상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다수의 학생들이 겪는 차별을 보았습니다. 학생부 고액 컨설팅처럼 학부모의 불안감과 제도의 허점을 농락하는 현실도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대입제도는 본고사나 학력고사가 가졌던 극단적인 점수 줄세우기를 막고 고교 정상화를 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능과 내신, 학생부로 나뉘어서 진화해왔습니다. 그런데 내신은 물론 특히 학생부의 내용과 관리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은 100년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입시기관이 아니라 전인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을 위해 우리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